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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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에서 몇 시간 전 5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코나 풀체인지 D올류 코나의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코나 풀체인지 출시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도 같은 공개 시점이죠. 첫 인상을 보고 아이오닉 7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미리 보는 아이오닉 7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컨셉트카와 유사한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아이오닉 7이 나온다면 D올류 코나를 늘려놓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또 하나의 생각나는 차종도 있죠. 바로 얼마 전 출시한 그랜저 풀체인지의 SUV 버전 느낌도 납니다. 결국 스타리아부터 시작한 가로로 긴 일직선의 DRL이 코나 풀체인지까지 쭉 이어진 것이네요. 이번 D올류 코나의 디자인은 코나만의 독창적인 미학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담대하고 와이드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앞서 아이오닉 7이 연상된다고 한 점도 현대가 이번 디자인을 최초 공개하면서 언급한 일반적인 신차 디자인 과정에서 벗어나 전기차 모델에서 시작한 디자인이라 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코나를 탄생시켰다고 한 만큼 앞으로 현대에서 나오는 전기차 모델의 디자인 방향성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실루엣 역시 기존 코나보다 덩치가 확실히 커진 느낌을 주고 있죠. 그동안 소형 SUV 내에서도 크지 않았던 사이즈를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 깨려 했던 것이 느껴집니다. 현대에서 공개한 제원 역시 전장은 4350mm로 기존 대비 145mm나 늘어났고 실내 공간의 척도인 휠 베이스 역시 2660mm로 기존 대비 60mm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은 아반떼를 처음 봤을 때처럼 강인하면서도 역동적인 라인을 뽐내며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주고 있네요. 리어의 모습은 일부분만 공개가 되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테일램프 역시 일직선의 가로로 긴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 쪽 램프는 현대차 전기차 램프 그래픽의 특징인 파라메트릭 픽셀의 느낌으로 디자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쪽에도 동일하게 픽셀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오닉5가 처음 나왔을 때를 연상시켜주는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번호판에 일렉트릭이라는 전기차임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고 있죠. 이번 D올류 코나의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도 함께 최초 공개가 되었는데요. 심플하면서도 고객 중심적인 인테리어는 더욱 커진 공간 속에서 다채로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보다 진보한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시원시원한 탁 트인 공간감이 느껴지죠. 특히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통합된 12.3인치 듀얼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적용되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앞으로 투스포크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마치 미니쿠퍼가 연상되는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나 현대 엠블럼은 이제 사라졌죠. 디올류 코나 역시 컬럼식 기어가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 현대의 신차, 특히 전기차의 기어 변속기는 버튼식이나 다이얼식이 아닌 이 컬럼식 기어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황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글러브 박스 위쪽과 도어 트림 쪽에 들어가 심플한 실내 인테리어에 엣지 있는 포인트를 주었네요. 다만 공조기 디스플레이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요새 공조기 디스플레이는 대형 화면에 버튼들 역시 터치식으로 들어가는 게 통상의 모습인데 D올류 코나는 작은 창 위아래 양옆으로 물리적 버튼으로 큼지막하게 빼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SUV급이 있다 보니 이것까지는 최신형 디자인을 반영하지는 못한 것 같네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열의 실내 인테리어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깔끔함 그 자체이네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디자인된 2열의 시트 모습입니다. 허리 지지대 쪽 시트에 들어간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도 픽셀 느낌을 넣으면서 현대 전기차의 아이덴티티를 곳곳에서 생각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D올류 코나의 차량 세대가 나란히 세워진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컬러만 다른 것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전면의 모습을 보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우선 보고 계신 기준의 왼쪽부터 디올 코너의 일반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포함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코너가 코너의 전기차의 전면의 모습인데요. 확실히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대거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어지죠. 그리고 오른쪽 강렬한 레드 컬러의 코너는 N라인으로 가장 스포티한 전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의 매력들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번 디올 코나의 세 가지 모델의 사이즈는 각기 다 다르다고 합니다. 앞서 일반 모델의 경우는 4,350mm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전기차는 이보다 조금 작은 4,335mm이며 N라인은 이보다 조금 더큰 4,385mm입니다. 휠베이스의 차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 차이는 아마도 전후면 범퍼의 디자인 차이로 인해 생겨난 간극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 디올류 코나의 디자인을 최초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현대차가 앞으로 내놓을 신차와 전기차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코나의 디자인의 중심은 이 사진에서도 중앙에 자리 잡은 코나 일렉트릭, 즉 코나의 일반 내연기관 모델 베이스가 아닌 전기차 모델부터 디자인한 후 내연기관 모델과 N라인을 디자인했다라는 현대차 관계자의 말에서 알수 있듯이 현대차의 핵심은 내연기관 모델이 아닌 전동화 모델이 되었음을 이번 디올류 코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듯하네요. 디올류 코나는 내년 초 1월 정도가 되겠죠. 최초 공개와 동시에 내연기관 모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디올류 코나의 실내외 디자인 최초 공개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